뿌리를 알아야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저도 건국대하면 일가모랑 효소만 생각이 나고 그 외의 것들은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우리 학교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먼저 우리 학교를 알기 위해서는 설립자 유석창 목사님에 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석창 목사님은 어렸을 적 부모님을 따라 많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청소년기에 항해운동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이 20살 때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가득했고 우선으로 기억하게 되는데요. 청소년기 시절에 항해운동을 하셨군요. 저는 키는 성인이었지만 게임 중독에다가 공부도 전혀 없었던 저와는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조선으로 귀국한 박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수재학교한 박사님은 93년에 의대라고 하는 경성 의학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비록 성공이 보장되어 기대했지만 박사님은 미국을 위해 작년과 큰 꿈을 그렸다. 바로 중앙실비진료원을 공부하게 됩니다. 중앙실비진료원이라 이름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냥 병원과는 다른 곳인가요? 네, 중앙실비진료원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병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돈이 부족해서 기본적인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이를 불사이라는 김석창 집단지는 가장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이 얼마나 시장인 것이었냐면 지금도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일간지에서도 이 병원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유석창 박사님이 의사였던 사실도 생소한데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건 저도 몰랐어요. 정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러도 선생 없으신 분이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언제 개교가 된 겁니까? 의료사업을 하시던 유석창 박사님은 해방 교육에 큰 뜻을 품으시고 1946년 조선정치학관을 개교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과제는 정치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역사를 실제로 들으니까 신기하네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1950년 6.25 전쟁 당시 학교는 잠시 이사하는 곳으로 들어갔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원래 종로구에 있던 학교는 동진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립대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여서 18개 단과대학으로 현재 미디어 분야, 부동산, 동물생명, 축산, 환경, 항공우주, 법학, 디자인 부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렇게나 많은 무역복지원이 있었군요. 나라를 세우는 대학이라는 이름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시는 학부 여러분들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부 마쳤고요. 2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테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자들이 함께 하는 말씀.